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이 인튜이션,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을 헷갈려 했네요. 인튜이션은 이렇게 여성인가요? 이렇게 있고, 뭐 머리 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났네요. 레이저 빛 같은 게 있는 것을 인튜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인스티튜션은 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뭐 올리브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걸 인스티튜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가지고는 좀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밑에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투이션은 뭐냐면은 능력인데 이해하거나 아는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아는 능력입니다. 왜냐면은 느낌 때문에 뭐 하기보다는요. 사실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느낌으로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인투이션 대충 짐작해 보시죠. 인스티튜션은 뭐냐면은 커다란 이제 오르가니제이션하고 인스티튜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조직인데 얘가 뭘 갖고 있냐면은 특정한 종류의 일이라든지 목적을 갖고 있는 커다란 조직. 그러니까 그냥 조직이 아니고 인스티튜션은 좀 커다란 조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투이션은 뭐냐면은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이제 여성의 인투이션. 그래서 뭐 직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여성의 감각이라고 그러죠. 여성 나름대로의 뭐 내가 뭐 삘이 있어 이런 거로 갖다가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하고 다른 정치적인 인스티튜션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기관이 맞죠. 기관 교육기관이 아니죠. 교육자는 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맞죠. 그래서 정부라든지 다른 정치적인 기관을 좀 커다란 기관을 갖다가 인스티튜션이라고 한다. 이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하시는 게 좋냐면요. 이제 여기는 S가 없고 여기는 S가 있잖아요. 근데 S가 이제 스튜던트의 약자죠. 스튜던트의 S가 있죠. 그러니까 스튜던트가 있으니까 교육기관이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기관은 아니죠. 예. 어쨌든 학생들이 일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S를 학생이랑 연관시켜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뭐가 빠졌으니까 뭔가 빠졌네 하고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인투이션,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이었습니다.